바보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 늙지 않는다. 아주 오랜만에 나는 이 그런 내가 극장 감독의 어떤 알맹이라고 생각했다. 첫 출근을 한다. 그런 부분들이 아주 잘 담겨있는 영화라고 봤어. 나는 그 새로운 디딤돌이 되는 작품일 것이다. 곽 감독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예산의 어떤 그런 경험도 다시 한번 한 것이고 영화가 짜임새가 아주 꽉 차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는. 그러니까 그게 제작 규모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보면 윤색이 좀 덜 된 좀 담백한 얘기라고 할까? 딱 치고 빠지는 그 수위가 밸런스가 딱 맞는 그런 그 얘기가 아닌가. 그 은근히 그 박병택 감독이 시대와 세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치적인 그런 것도 병풍으로 살짝 둘러치는데 지난 통증, 전쟁의 통증도 그랬고 이번 작품도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대목들이 있어서 저는 그런 점들을 굉장히 눈여겨본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회고담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회고담에 가는 어떤 한계들이 있잖아요. 보면. 이 영화는 그 자기 체험으로 녹여가지고 거기에 어떤 판타지나 이런 것들의 그 거품을 쫙 빼고 끝까지 이렇게 밀고 나가고 그 점을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역시 뭐 이야기꾼의 그런 능력이 대단하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영화였고 자 흥행은 좀 안 됐으니까 우리 좀 예의를 지켜서 네. 곽 감독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겨레TV 크랭크인의 오동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진입니다. 네 김영진 씨는 인생에서 제일 악몽 같은 기간이 언제였죠? 누구나 다 그렇지만 뭐 네. 네, 그렇죠. 한국의 남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진정한 악몽은 네. 군대를 다시 가는 꿈이라고 네. 어쨌든 그 기간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기간인데 그 어려운 기간을 통과하면서 소위 그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되듯이 그렇게 성장을 하죠. 네. 참 우리가 백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백조가 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시절의 얘기를 기초로 해가지고 열 번째 영화를 초심의 마음으로 다시 네. 찍은 곽경택 감독님 모시고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뭐 영화 개봉했고요. 네. 기대와 달리 조금 성적은 조금 네.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만 네.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아주 평가가 좋았죠? 영화에 대한 네, 평가가. 그렇습니다. 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으면 좋았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감독으로서 영화에 대한 평가가 좋았고 또 초심으로 돌아와서 만든 작품인 만큼 네. 의미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열 번째 영화 작업할 때까지 이제 영화를 쭉 찍어보고 개봉을 해보고 또 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보고 해보면서 느꼈던 거는 개봉은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흥행이 좌우될 수 있어요. 근데 좀 열심히 찍어놓고 또 좀 흠이 덜한 영화는 오랫도록 또 사랑을 받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많이 실망하고 있는 우리 연기자들이나 예, 또 주변 분들한테 대신 오래 갈 것이다. 네. 좀 소개하지 마라. 네.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구력이 그럼 뭐, 네. 뭐. 네. 본인은 많이 해봤는데 이제 출연 배우들은 첫 경험인데 그러니까. 저기 뭐야 이게 잘 아시는데 영창 이야기라고 단편. 그치요. 네. 그거 모티브를 그때도 이제 꽤 인상적인 그렇죠. 얘기였는데 살을 붙이셔가지고 했는데 그게 네. 원래 언젠가는 꼭 장편으로 찍겠다는 생각이 있으셨던 건가요? 그랬죠. 예. 네. 머릿속에 넣은 에피소드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화로 안 쓰고 묵혀놓자니 너무 이제 아쉬웠는데 그게 이제 강헌 씨가 한번 저한테 5년 전에 이러이런 영화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네. 음악평론가 강원 그렇죠. 씨. 그렇죠. 예, 예. 그 제의를 받고, 그러면 우리 군대 시절의 이야기를, 어떤 386 시대의 이야기를 한번 엮어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기획을 하다 보니까, 뭐, 시나리오 쓸 때도 되게 신나게 썼고, 했는데, 신나게 돈은 안 모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묵혀놓고 있다가, 5년이 지나서 지금 이제 영화로 만들어 본 거죠. 배우들을 오디션하는 과정에서 이 기획 자체가 좀 성사될 수 있는 모티브가 생긴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렇죠. 뭐 기획이 이제 뭐 외부적인 어떤 힘에 의해 성사됐다기보다는
이제 저하고 우리 연기자들하고 또 네. 우리 스태프들하고 다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곽정택 감독에게 초심이란 어떤 걸까요? 이제 알을 깨고 나오는 게 소위 데뷔잖아요. 숨으로신 영으로 입봉이고. 근데 그때는 어떤 머릿속의 계산보다는 열정하고 이 근육의 힘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기술이나 또 노하우나 머릿속의 숫자보다는 가슴으로 한번 밀어붙여보는 예, 그런 의미가 저한테는 강했습니다. 이게 그 나온 지가 꽤 된 책인데 지금 어디 그 지방대 교수하고 남재일 씨라고 있어요. 문화평론가인데 예전에 문학평론가죠. 네. 아, 그 영화 쪽도 좀 쓰고 그러는데 네. 그러나 개인은 진화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절판됐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영화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 곽경택 감독 작품 세계에서 뭐라고 혹시 안 읽어보셨죠? 네, 못 읽어봤습니다. 네. 거기서 보면은 한국의 감독들 가운데 남노함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감독이라는 거야. 곽경택 감독의 영화가. 그래서 남노함을 그리고 관객들에게 불편하지 않게 들이미는 법을 알고 있대. 그 방법은 웃음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웃음으로 남노함을 들이미는 거는 그 남노함을 관객이, 감독이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표현을 썼는데 굉장히 잘 쓴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감독님은 감독님의 작품이 다 이제 좋겠지만, 평대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특히 좀 똥깨. 네. 그렇죠. 똥깨. 네. 친구도 좀 그런 게 있고, 똥깨 있고, 이번 영화도 좀 그런 게 보여. 네. 속할 수 있는 영화인데, 친구는 예외적으로 흥행이 아주 잘 된 영화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 곽경택 감독이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세계인데, 이 영화도 이렇게, 예를 들면 계속 강조하시는 흥행이 안 됐단 말이야. 네. 이런 데서는 어떤, 뭐랄까, 약간 갈등이라고 할까? 어차피 그 산업 내에서 영화를 찍으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하십니까? 그 작품의 완성도와 흥행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후배 감독들한테도 자주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일단 감독으로서 크랭크인에서 편집본까지 오면 이건 성공이다. 예. 그 다음에 감독이 흥행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미미하다. 그건 마케터가 하는 거다. 그 마케터라는 거는 프로듀서일 수도 있고, 백업일 수도 있고, 운일 수도 있다. 그래서 대신 본인이 완성도 없는 영화를 만들어 놓으면, 그건 빨리 잊혀지고, 잘 만들어 놓으면 흥행에 다시 힘들더라도 세상은 감독을 기대한다. 작품을 기억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뭐 이렇게 흥행에 대한 어떤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흥행이란 것과 작품에 대한 평가는 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해요. 네. 근데, 똥개를 예를 들었지만 똥개도 당시 이제 그 배급사가 신생이었고 그런 배급사와 할 수밖에 없었던 개인적인 입장이라는 게 있었고, 당시에 이제 극장에 걸린 거 보면, 뭐, 소위 말 날개 극장들, 네. 네, 이런 데 뭐, 살살 가지 않는 이런 곳에 이제 쭉 걸려서, 그래도 150만 원 했어요. 네, 뭐, 소위 말해서 손익분기 넘었죠. 그랬었고,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영화의 어떤 부흥기를 한번 지나고 한번 힘들었다가 지금 어떤 메인 투자 배급사를 중심으로 다시 재편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영화를 한번 만들어 느꼈던 거는 아, 정말로 이 배급이라는 것이 중요하구나. 예, 그리고 그 기관 투자자들과 자본의 피를 섞는다는 게 얼마나 나중에 영화의 그 영화가 관객들한테 다가서는데 유리하고 불리하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나.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박경택 감독께서의 성장의 백그라운드는 중산층이시고, 네. 그렇게 어려운 그 뭐 시절을 겪으신 것 같진 않은, 그렇게 네, 네. 알려져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게 살고, 또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사람의 어떤 위약스러운 모습과 비겁한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걸 굉장히 잘 이해하시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잘 못 사겠어요. 모셨어요? 글쎄요, 뭐 어디서부터 저도 정확히 이제 그런 제 속에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형성된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우연히 영화를 계속 찍다 보니까 한번
그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류 선생님하고 같이 대담 프로를 하는데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 왜 그렇게 마이너리티를 좋아하냐는 거예요, 저보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남남이란 거하고. 그래서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주인공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뭐 이렇게 세상에 썩 잘난 인간이 나와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없고. 네. 대부분 뭐 이렇게. 주변인들이죠. 예, 예, 예.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지? 예. 그러다가 얼핏 옛날에 제가 어린 시절이 한번 에피소드가 생각나는 게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생일 잔치라는 걸 해주잖아요 옛날에 부모님들이 네, 네. 그죠? 근데 뭐 애 생일이 별거냐 이래서 저희 집에서는 잘 안 했었어요. 안 해줬는데 딱 한 번에 이제 그날이 집에서 보통 개모임을 하는 날하고 겹쳐서 어차피 음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보고 그 친구들을 데리고 오라고 생일 상을 차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차려보는 생일상이니까 이건 누구를 데려가야 되나를 상당히 이제 고민하다가 왠지 모르게 그냥 우리 반에서 한 번도 생일에 초대받지 못했을 것 같은 친구들만 다 모았어요. 예. 그래서 데려갔더니 어머니가 이제 그래 먹어라 차려주고 하시고 나서는 저를 살짝 부르더니 자들하고 제일 친하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다른 애들은 뭐 저 생일 많이 가봤을 것 같고 그냥 얘들은 못 가봤을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어차피 한번 하나 데려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잘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럼 마이너리티의 감수성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 네, 그랬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항상 상대적인 어떤 열등감 이런 거는 적당히 가지고 자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항상 집에서도 좀 그런 걸 심어줬던 것 같고 이물로. 근데 영화를 보면 그런 직접적인 경험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 영창 이야기 그리고 확대된 미운 우리 새끼 군대 안에서 벌어지는 이 정말 전형적인 계급사회에서 주인공들이 또 이 안에서 또 밀려져 있잖아요. 예. 시사병. 예. 예. 뭐. 또는 6개월 방위 정말 그 안에서도 정말 핍박받는 존재들 네, 네. 그런 사람들의 마음 어떻습니까? 경험이 배어 있는 겁니다. 네, 많은 부분이 경험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써놓고 어떤 기억을 풀어가지고 써놓고 이걸 영화로 못 찍는 게 되게 답답했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뭐 구멍 없나 찾아보였던 기억도 있는데 마침 뭐 돈은 안 떨어졌지만 배우들이 있어서 한번 밀어붙여 보자 했던 게 여기까지 왔네요 결국에. 이게 참 자폭성 발언인데 나도 이 영화 보면 기시감이 좀 들었거든요. 네? 제가 기시감. 기시감. 네. 제가 그 지금 사라졌잖아요. 18개월 방위가. 네. 제가 육군본부 18개월 방위인데 네. 이걸 했거든요. 아 깍사였어요? 뭐, 전문 용어를 쓰지 마시고 이발병이라는 좋은 말인데 깍사가 뭐야 깍사가 깍세죠 깍사도 아니고 네네. 그거 했고 겨울엔 또 보일러실에 파괴나는 게 헌병대였어 예. 그때 내가 그 깍사로 열심히 그 국토방위를 수호하고 있을 때 유명 감독 박모 감독 그때 도서관방이었거든 굉장히 막 위화감 느끼고 그랬는데 유명 박모 감독 박찬욱 감독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게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보직은 정말 꽃보직을 돌아다니는 귀 찝는 장면에서 내가 진짜 기시감 부리겠다니까 중대장이 와가지고 한번 일부러들 자르자가 살짝 이렇게 자르자가 살짝 건드리고 그런 게 확실히 디테일이 바로 옆에서 봤거나 해봤거나 이런 디테일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저도 뭐 이발병 했었으니까요 네. 네.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나온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영화 속에 많이 배어 있는 거죠. 네, 뭐 방위에 대한 묘사들도 정말 오랜만에 듣는 그런 얘기들이더라고요. 네. 그 곽혁택 감독의 영화는 두 가지 종류로 분류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곽 감독이 잘하는 세계와 곽 감독이 만든 세계. 뭐 그런데 태풍 같은 영화는 네. 곽 감독이 경험하지 않았지만 상상하고 만들려고 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쪽의 영화들을 더 추구하고자 싶고? 스스로의 평가는 또 어땠는지. 저희 아버님이 한 번씩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제가 시나리오 쓰고 있을 때 전화를 주세요. 뭐하니? 예, 시나리오 쓰고 있습니다. 그래, 2시간, 1분도 거짓말하기 힘든데 2시간짜리 거짓말하고 욕 본다. 수고해라, 그러고 끊으세요. 근데 아버님 표현이 이제 그러신 거고, 사실은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이야기를 얼마만큼 드라마타이즈 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고우영 선생님, 옛날에 만화 많이 보고 자랐잖아요. 그 선생님 말씀이 참 그 갈수록 이 기억이 되는 것이 당위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 안에 쓴 약재를 입속에서는 달달하게 해서 삼켜가지고 녹고 나면 약효를 발휘하는 그것이 이제 본인의 만화라는 말씀을 주로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제가 만드는 영화는 당위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과연 코팅의 두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맛으로 처음에 넣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때로는 그 속에 있는 약재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예, 그런 건데,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속에 있는 거라고는 어떤 좀 금방지게 들릴 수 있지만 저 나름 영화를 만들 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거죠. 예, 그게 어설프든 아니면 받아들여지든 간에. 예, 그래서 저는 영화를 반드시 어떤 허구와 그 다음에 경험 속에서 가져온 이야기들로 둘 중에 어떤 거다라는 것보다는 그런 식의 접근을 머릿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심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표현 때문에, 네. 곽정택 감독이 앞으로의 영화 인생에서는 내가 더 피부로 체감하는 내가 잘 아는 얘기들을 주로 만들겠다라는 식으로 해석도 좀 했었어요. 근데 그것만 아니라는 거죠. 네,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어떤 영화를 좋아하냐. 예, 그렇게 보면 굉장히 오락성이 많으면서도 예, 또 나름 진한 메시지의 영화도 좋아하고 또 굉장히 정말 신나게 만든 영화도 좋아요. 예, 그래서 어느 한쪽에 자꾸만 스스로를 이렇게 가두는 것보다는, 네, 네. 예, 한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 그런 작품들을 계속 하면서 살고 싶어요. 네. 예. 이번 영화에서 그 저평가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1980년대 후반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네. 왜 곽정택 감독이 10년 전에 자기의 단편을 다시 리메이크한 것과 왜 1980년대 후반의 얘기를 담으려고 했는가. 또 하나는 그 안에 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육성도 담았단 말이에요. 네. 뭔가 정치적 화법도 이 영화 안에 분명히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영화가 재밌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감춰져 있는 것 같고 좀 그 부분이 좀 평가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전하려고 했었던 그 이 곽정택 감독의 육성은 뭐였을까요? 굳이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넣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웠어요. 원래 이제 강원 선배님이 저한테는 어떤 노무현 정권 말기에 마지막 퇴장하는 모습이 너무 쓸쓸하다. 너무 힘이 없고 뭔가 통째로 우리가 어떤 역사 속에 어떤 평가절하되는 기분이다. 그러니 우리가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을 현대사에 했다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해보는 게 어떠냐.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첫 대답이 뭐였냐면 저 그런 거 모르는 거 아시면서 왜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가 평소에 의식이 없는 건 자기도 알고 있지만 그래 해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군대 시대 때 얘기합시다. 예, 그 시대가 마치 그때하고 잘 맞으니 압축돼 있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제안했더니 아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해봤던 거여서 저는 제가 이제 글을 쓰고 이 연출에 지휘를 하면서 딱 내가 아는 만큼 절대 내가 예,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아는 척하지 않는 예, 그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냥 예, 그래서 굳이 이게 뭐 말씀대로 굉장히 좀 진하게 더 넣었으면 제대로 익힐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욕심은 처음부터 안 부렸고요. 예,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80년대 그 분위기, 그 시대적 분위기, 뭐 초반이든 중반이든 후반이든 네. 그때 사회적인 억압의 분위기가 이 시대에 조금 반복되고 있다. 네. 아직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네. 오단수 씨가 맡았던 그 캐릭터 그 역할을 통해서도 좀 드러난 것 같고요. 네. 그런 얘기들을 곽 감독이 은근히 찔러 넣은 듯한 느낌이 받았어요. 그때는 정권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자본일 수도 있고. 예, 자본이고 재벌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갈수록 사람들이 이제 힘의 노예가 돼가는 게 아니라 정치적 힘의 노예가 돼가는 게 아니라 자본의 노예가 돼가는 예. 참 시대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 측면을 보면 그 지금까지 이제 너무 따뜻한 얘기들만 했으니까 네, 이제 예. 반대된 얘기도 좀 해봅시다. 그 아쉬운 점은 제가 그 영화에 좀 규모가 보이는 장면이라고 할까 분명히 힘을 주고 더 좀 그 감동을 받고 싶은데 덜 됐던 장면이 그 데모 장면 있잖아요. 아, 이 순간 약간 뭐 우리가 관계자나 약간 민망하잖아. 아, 깨죠. 거의 민망하다 이거. 그래서 그 굉장히 영화 속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던 그 미친 소녀의 캐릭터, 그 캐릭터가 계속 주변들을 배려하고 있고 뭐 그 약간 정신이 그렇지만 굉장히 순진하고 이 애가 막 이렇게 활보한 듯한 느낌이 거기서 이제 확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아주 저렴하게 찍혀져 있어가지고 예산의 문제였나요? 아니면 뭐 그 부분을 뭐 힘을 주지 않았던 철저히 예산의 문제였고 그 이제 이게 이 사실 이런 시대의 영화를 찍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라리 왕창 옛날로 가면 소품들도 있고 로케이션도 아예 딱 구비된 데가 있어요. 근데 이런 80년도의 장면들은 차 한 대만 써도 30만 원이에요 하루. 근데 이제 이게 도로 통제부터 해서 주변 길거리도 다 달라졌고 이러니까 밖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카메라가. 네, 그래서 더군다나 뭐 엑스트라 이제 보조 출연자분들을 조 감독이 그 전날 저한테 요 장면에 4명에서 1명 줄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그래도 가장 스펙타클하게 저희는 찍은 부분이라.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예. 분명히 더 있었죠? 영화에 대해서. 다 털어놓으시죠? 아니, 그 호흡이, 뭐랄까, 좀. 너무 규칙적이었다는 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네. 약간 로맨스가 걸리잖아요. 같이. 예, 그 하사관한테, 여자 하사관한테. 모텔에서 딱 나오는 걸 보고. 딱 그 결핍감이 그 행자에게 투사가 되잖아. 네, 그래가지고 네, 약간 오버스러운 행동을 하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네, 팍 클라이머스로 가는데 네, 왠지 더 좀 신이 있어 좀 있는 다음에 네.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네, 저는 거기서 저희도 이제 편집하고 하면서 이 이제 주인공을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어떤 절정으로 치닫는 그 감정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눌러줘야 되지 않나. 예, 좀 더 눌러줘야 마지막 이 어떤 캐릭터 변화가, 성격 변화가 좀 두드러지게 보일 텐데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권하사하고의 부분, 예, 또 아버지하고의 부분들이, 원래 특히 권하사 부분은 시나리오 제가 초고로 재고까지 썼던 과거의 시나리오는 없던 부분이에요. 없던 부분인데 우리 한 친구를 예를 들어 놓고 싶어서 권하사는 인물을 좀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핑계 같지만 이 시간은 없고 예, 또 인물이 맞춰서 이렇게 스토리 안에 끼워내야 되고 하다 보니 다소 그런 부분들이 좀 덜컥거림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뭐 저는 영화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고 네, 싶고 감사합니다. 아마 그 배급이나 마케팅이 좀 시기적으로 적절했다면 뭐 대중적으로 많이 그 소화될 수 있었던 그런 작품이었고 제가 놀랬던 것은 개봉되기 전에 시사회에서 봤었는데요 여성 관객들이 아주 재밌어하더라고요. 사실 네,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네, 여성 관객들이 네. 좀 금기시돼 있는 그 영화 장르가 군대 영화, 뭐 공포 영화 뭐 이렇고. 또 한국에서는 특히 그 군대 영화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네. 20대 여성 관객들이 굉장히 재밌어 하는 거고 아 이건 흥행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 영화 보통 그 제일 남자들 진상이 술자에서 군대 얘기하는 네, 거예요. 한 2시간 가죠. 이거, 근데 그 군대, 그렇게 남자들이 자랑하는 군대가 이런 거더라고 보이잖아. 얼마나 찌질하게 살았는지. 그러니까 여자 아유 이거구나 막 이러면서 즐거워하는 거지 그게. 그래서 이 PD가 우리가 좀 부실했는지 관객에게 질문을 받아오는 이런 코너를 또 만들었어요. 네, 따왔나 봐, 저기 네, 현장에 가서. 근데 여기 몇 개 질문이 있어요. 제가 네, 관객을 대신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 관객이 궁금했다. 첫 번째 질문이 감독님께서 영창에서 만난 분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다면요? 그러니까 지금 영창을 언제 갔었어요? 무슨 일로 영창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영창 근무를 했었고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실제 그러니까 영창 일 때문에 영창을 들어간 건 아닌 거죠. 근데 그거는 강헌 씨가 들어갔죠. 아, 그 두 가지 에피소드를 엮었고요. 예, 예, 두 사람 얘기 합치다 보니까. 예.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이제 물론 뒷부분에 행자와 중대장의 그런 네, 치고받음은 네. 이제 드라마타에서 한 거예요. 네. 제가 만들어낸 거고. 네. 예, 근데 물론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 행자입니다. 아, 예. 이게 경험에서부터 따온 네, 예. 지금 근무를 쓰면서 만난 인물이군요. 예.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소집 해제할 때 제대할 때 영창에 들어가서 몇 사람하고 악수를 나누고 인사를 하는데 행자가 저한테 해줬던 이야기를 그대로 한번 영화에 써봤어요. 예. 그게 뭐였죠?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날 겁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제가 궁금해요. 어떻게 지내는지. 거기서 왜 사역을 나가가지고 네. 그 행자가 너무 감동적인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PX 가가지고 예. 사이다하고 과자 이런 거 집에서 사오잖아. 예. 예. 혼자 먹고. 야, 근데 거기서 그 디테일은 아주 예리한 디테일이야. 그렇게 했는데 혼자 먹고 사이다 과자를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진정한 그 경험에서 나온 책상에서 쓴 디테일이 아니야. 그. 두 번째 질문 하세요. 자전적 체험이 녹아 있는. 실제로 그, 혼자서 먹었어요? 네, 됐습니다. 안 먹더라고요. 음료수만 네. 마시지. 아. 네. 두 번째 질문이 그 감독님께는 소중하게 얘기했지만 좀 뭐랄까 제일 힘들었던 장면 또는 공들어서 찍었던 찍었던 장면 이런 거 뭐가 있는지. 아, 특히 이번 작품처럼 이렇게 막 이 시간을 쫓기면서 찍은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는 주로 이제 현장에서 어떤 그 완성도를 채워가면서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고 찍는 게 영화인데 이번에는 스케줄이 워낙 타이트하고 돈이 없다 보니까 계속 그냥 넘어갈 수 있으면 오케이인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해서 많이 아쉬움은 있지만 또 그 나름대로 또 미덕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촬영 날이 언제였냐면 그 강욱이 뿌리고 이제 행자랑 중대장이랑 네. 예, 낭만이랑 네. 이렇게 예, 영창 앞에서 이렇게 뒹구는 네. 장면인데 네. 네. 아 그날따라 하필이면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기 시작. 하고 날씨가 쌀쌀해진 거예요. 저는 이제 강행군을 하다가 감기 몸살에 걸렸어요. 근데 이 아프면 안 되니까 약을 두 알 먹으면 될 거라고 다섯 알을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밤을 새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는데 자꾸만 해는 저쪽에 뜨기 시작하고 이 연기자들은 초보 연기자들인데다가 막 몸은 추워서 예, 말도 제대로 안 나요. 달달달 떨고 있는데, 괜찮겠나? 이러면, 얼굴이 입술이 파래서 괜찮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액션 동선도 여러 번 테이크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 테이크 할 시간도 없고, 예, 그래서 그쪽 부분이 사실 좀 엉성합니다. 우리가 계획된 샷들 다 못 찍고, 일단 커버리지만 따고 나면, 오케이, 내려버렸어요. 그냥. 안 그러면 못 찍을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그 세팅에, 예, 이제 이 장소를 비워줄 때도 됐고 오늘이 아니면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배우들 연기자 참 미안했고 저 스스로도 정신이 차리라고 너무 욕받고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생각보다도 완성도는 좀 떨어졌고 그 장면. 예, 그렇죠. 예. 나중에 그 정서는 근데 전달이 됐어요. 그렇죠. 관객 입장에서. 예, 아슬아슬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비 뿌리고 고생 많이 한 신이라는 느낌도 많이 들었고요. 세 번째 질문 제가 할까요? 네. 주인공 아버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좀 헷갈린다고 하면서 주인공 아버지가 병원에서 증세가 더 심해진 건 아들을 미국에 보내려고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로 증세가 심해진 건지 아마 80년대 시대적 환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지금 20대 젊은 관객들이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얘기라고 네. 생각합니다. 어떤 건가요? 저 나름의 그 설정은 전자였습니다. 아들을 미국에 보내기 위해서 네. 더 이상 아들한테 짐이 되기 싫은 아버지의 마음을 좀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그 이 영화에서도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중대장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중대장 진짜 꼭 있잖아. 그런.
권력에 빌붙어서 정말. 아, 근데 그의 퇴장이 주는 느낌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악인인데 뭐 이렇게 끝까지 미워하는 악인은 아니고 그 영화에서 딱 퇴장한 느낌이 그 인사계가 야 걔가 벌벌 떨고 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퇴장시키기 전에 굉장히 뭐 인간적인 관점이라고 할까 그런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악인이라기보다는 악인조차 안 되는 인물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차피 뭐 이 그 사람도 정말 살아남으려고 네. 그런 남나고 비루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 그 진짜 닭 먹는 거는 진짜 막 연기적으로 연기하더라 진짜.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살아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 네. 이건 뭐 정말 책상에서 나온 디테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저 예산 처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저 예산 앞으로 뭐 저 예산 해본 관객 그 감독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해볼만 한데 뭐 한 편이나 두 편 더 할 수 있겠는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난 앞으로 죽어도 저 예산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어떤 쪽입니까? 저는 억수탕을 한번 해봐서요. 그렇죠. 네. 예. 첫 영화를 뭐 보통 영화의 몇 분에 한 5분의 1 정도 가지고 이렇게 찍어봤었으니까 네. 억수탕 찍을 때에 비하면 뭐 네. 풍족하게 찍은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저 예산 영화가 주는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거를 만끽을 했었고 예. 그 하나 이렇게 그 이런 회전을 타는 게 좋지 않나요? 감독분들도 이렇게 상업 영화 한 세 편 정도 하면 저 예산 영화 한 편 정도 하고 뭐 한 또 세 편 하고 이런 식의 그래 굉장히 이상적이겠죠. 그럴 수 네. 있으면 예, 그러니까 영화는 이제 다른 그 분야하고는 다르게 다른 사람의 돈이 쓰이잖아요. 네. 예, 내 생각을 표현하는데 그래서 때로는 이제 그 돈의 소중함도 굉장히 열심히 챙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항상 제가 영화 처음 이제 선생님한테 배울 때 크게 칠판에 쓰셨던 그 컴프로마이즈라는 단어 너희들이 앞으로 필드에 나가면 가장 이 단어를 머릿속에 많이 넣게 될 것이다. 네. 실제로 그런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인생 자체가 사실은 다시 그렇죠. 네, 뭐. 컴프로마이즈 네. 해야 되는 네. 네. 이 직업이든 저 직업이든 대가 아, 네. 아니, 저도 뭐 그런 편에 있어서는 별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지금 뭐 메이저 회사죠. CJ 엔터테인먼트 그 시절에 이제 계셨던 하모 상무께서 네. 억수탕 만들었을 때 네. 제목 잘 지어야 된다고. 억수로 깨졌다, 야. 그래서 제가 그게 기억이 나면서, 아, 미운 우리 새끼도 이거 제목이, 네. 이거 미운이 붙어서 정말 불행을 맞이한 게 아닌가. 그거 억수탕, 스펙타클이었지. 목욕탕 안에 들어가면 그냥. 네. 한번 복귀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작품도 네. 열 번째 제목 한번 얘기해볼게요. 닥터 K도 있으셨고. 억수탕. 그러니까 첫 작품이 네. 일단 영창 이야기. 그런데 그 단편이니까. 단편이니까 장편은 안 치고. 네. 네. 닥터 K가 두 번째. 네. 억수탕, 닥터 K.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챔피언. 챔피언. 네. 그 다음에 태풍. 똥개 하고 그 다음 태풍했죠. 네. 그리고 태풍하고 사랑을 했고.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이제 후배 감독이 하던 거를 네. 바톤 받아서 했고. 그 다음에 그 통증. 네, 통증. 그렇죠. 꼭 이제 미운 우리 새끼래요. 네. 아, 그 작품들이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만만치 않아요. 아, 통증도 정말 느낌이 강했던 작품이고. 그 당시 항상 그 우리 사회 속에서 그런 뭐 용산 참사 문제 뭐 등등해서 계급과 계층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상업적인 패키징을 해서 내놓은 작품이 이제 통증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새 좀 잘 뜻대로 안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그 작품을 만들고 관철시키고 박 감독님도 네. 악구정 필은 아니야. 필이 악구정 필로 가면 약간 좀 이물감이 들고 요 강북 필이거나 아니면 네. 부산 이게 좀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약간 뭐 골목을 찍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저야 뭐 남포동 필이죠. 남포동 필. 그렇죠. 어떤 작품이 다 열 손가락, 딱 지금 열 편이니까 딱 열 손가락이에요. 네, 네, 네. 그러네요. 네. 네. 어떤 손가락이 제일 아프거나 또는 손가락이 제일
생각하니까. 글쎄, 이제 열 번째 작품, 미운오리 새끼는 나중에 또 시간이 좀 지나야 이제 네. 객관화가 될 것 같고, 요거를 빼고 나면, 닥터 K가 제일 미안해요. 예. 제가 좀, 잘못 놓은 것 같고, 잘못 키운 것 같고, 잘못 시집 보낸 것 같은, 예. 그런 좀 미안한 작품이죠. 그런 말씀은 그때 영화에 대해서 조금 자만했다?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그 컴프로마이즈의 수위가 너무, 너무, 예, 높았어요. 예. 네. 그래서. 그 한마디로 설명이 될 수 있는. 비옥수당에 네. 실패를 하다 보니, 그 다음에는, 이렇게 사람, 특히 제작자분들의 이야기대로 무조건 작품을 가야 되나 보다. 예, 라고 생각하고 이제 스스로를 너무 많은 작품적인 내용을 포기한 것들. 이런 것들이 제 스스로 되게 부끄럽고 그 작품한테 미안하죠. 그럼 본인의 이 정서적 색깔이 가장 많이 들어간 영화는 뭐라고, 스스로 뭐라고 보십니까? 제 느낌에는 정서적 색깔. 사랑인 것 같은데. 사랑? 그쵸, 나쁜 남자가. 뭐 흔히들 친구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주진모와 박시연이죠. 예, 네. 예. 그쪽의 에피소드에 청춘이 좀 청춘의 그림자가 느껴져서 그러지 않았을까. 네. 아 글쎄요. 워낙 그냥 이 제가 어차피 영화를 만든 사람이니까 제 그 모습들이 막 파편처럼 여기저기 막 박혀 있는 것 같아서 어떤 게 참 이 내 모습이 제일 많이 들어있다. 이거는 참, 뭔가 하나 규정하기 힘드네요. 예. 그 똥개에서 왜 그 정우성 씨하고 김갑숙 씨, 김갑숙 씨 그 부자 네. 캐릭터 있잖아요. 네, 네. 부자들 출동. 한국 영화에 사실 부자 관계가 김여사님이 병합 별로 없거든. 네. 야, 임마. 되게 아버지와 이렇게 대결구도로 한 거지. 이렇게 직격퇴격 하는 관계는 별로 한국 영화에서 보여줘서 안 돼. 그 왜 잠복하고 있을 때 차 안에서 막 아버지랑 막 거의 뭐 맞먹다시피 하면 대화하는 이런 장면들은 거의 딴 영화는 없는 장면 같, 제가 볼 때 되게 곽경택 감독스러운 장면. 아버님만 그러신 건 아니죠. 근데 친한 데도 권위는 계셨어요. 네. 예, 그랬는데 이제 그 작품은 제가 친구를 하면서 알게 된 한 선배가 이제 뭐 이야기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는 재밌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한번 써와 보세요. 본인 사는 거를. 그랬더니 어느 날 사무실 출근했는데 이만한 종이에 위에 매직으로 똥개 딱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안을 이제 바탕으로 제가 각색을 한 거라 제목도 그분이 준 글이 고마워서 제목도 똥개라고 그대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삶의 그 흔적을 영화 속에 좀 표현을 하다 보니 그런 부자 관계가 남았던 거. 그건 실제 본인이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15년의 영화 인생의 대차대조표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아주 많이 마이너스죠 뭐. 한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친구라는 너무 이 영화를 운도 좋게 또 그 영화를 아직까지 사람들이 기계일 정도로 제가 또 친구 덕분에 그 다음 영화를 7회나 찍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사람이 이렇게 센 복을 주면 그 다음부터는 자 이거 다 까먹을 때까지 그냥 열심히 해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작품 찍고 나서는 제가 뭔가 이렇게 이제 이분이 된 것 같은. 예, 다시 이 플러스 마이너스 0점 선상에서 온 것 같아요. 단순하게 경제적인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 전체적으로 이분이 된 듯한 느낌이라는 거죠. 예. 뭐 이름 엄청나게 얻으셨고요. 예. 돈의 문제가 인생을 좌우하는 것만은 아니니까. 네. 저는 요즘 그렇습니다만. 네. 힘드신 것 보다. 네. 뭐, 영화 쪽에 힘든 사람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분이라고 하면, 네. 자, 그렇다면 10편 만들고 15년 됐고, 이제는 다시 0점에서 시작하고, 이제 어떤 영화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비전 같은 것들도 본인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어떤 작품을 딱 이 내놓을 때 아, 이 타이밍에는 이거다 라고 사실 잘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게 있는데
막 이거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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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쫄라서 하는 그렇게 작업을 해온 터라 소위 말하는 이제 기획영화는 기획을 가지고 시작해 본 적이 없으니까 과연 저를 이 설득시키는 이야기면 나도 이거는 관객을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도 무조건 자꾸 뛸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잡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잡고 있는 게 한 두세 개 됩니다. 그런데 네. 예, 어떤 걸 먼저 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에 좀 드는 생각은 아시아 쪽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 최소한 이 세 나라에는 한번 공감할 만한 예,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물론 뭐 그런 것이 뭐 글로벌일 수도 있고 또 성공의 확률도 낮고는 하지만 지금 영화인들이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 작업을 미리 해놓지 않으면 예, 나중에는 서로 이 악수보다는 대립이 더 많아질 것도 같고 그래서 삼국 합작 영화를 지금 생각하시는 이유 오린 새끼가 거의 이제 마지막 조회성 영화 아니에요 저는 그게 반대 사이즈를 무지하게 키워가지고 아니 이게 반드시 뭐 이렇게 그 합작이라고 해서 큰 작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그만 작품도 있으니까 네. 아 그런데 여전히 곽경택 감독도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거나 아직도 누구가 어떤 사람이 롤모델이거나 제가 볼 때는 아버님 같기도 하고 네. 버틸 수 있는 힘은 부모님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근성 같은 것. 예, 네. 그리고 항상 힘들어 힘든 상황이어도 격려해 주시고 예, 화이팅 외쳐주시는 분들은 사실 부모님들이죠. 자식이니까. 예. 아버님이 다 보셨습니까? 그럼요. 영화를. 시나리오부터 맥, 뭐 고마다 검열하시는데요. 뭐. 예. 이런 그러면 그 아버님이 제일 마음에 드셨던 작품은 뭡니까? 이번 작품도 되게 좋아하셨고, 네, 네. 닥터케이는 싫어하셨어요. 아하, 그 네. 시나리오 때부터 찍지 마라 그랬고, 네, 네. 친구는 아버님이 여유가 있으면 투자하겠다고 하셨는데 못하셨고, 네, 네, 네. 그런데 이번에도 부산에서 시사회를 하면서 모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시사회를 몇 군데를 돌아야 되니까 인사를 무대 인사를 돌니까 그러니까 스태프나 감독님 아버님이 아까부터 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또 영화를 보시고 또 칭찬을 해주시려고 하시나 은근히 예, 기대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어떡해요? 와보라고 그래서 갔더니 해리미가 분장을 좀 더 했어야지. 부터 시작해서 네. 아버지가 조금 더 주름살이 많았어야 된다. 예, 네, 뭐 그런 지적들을 한참 하시고는 네. 간다. 그렇게 했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영화를 보시네요, 아버님. 예, 예를 들면 뭐 우리 기자 아저씨 모르겠지만 영화 속에 그 이제 권하사하고 박일병하고 둘이 영화 안에서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시나리오 보시더니 그 여자부터 먼저 내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영화에서 둘이 동시에 잘 안 나온대요. 그렇죠. 나는 모르겠죠. 네. 나 모르겠는데. 이럴 때는 조심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여자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여자 먼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기다리고 있으면 남자가 뒤에서 나오게 예, 해서 낭만이가 처음 여자만 보고 반기면 어떻겠냐. 예, 그런 아이디어도 주시고. 예. 참 아버님이 굉장히 기둥의 역할을 하시네요. 네. 예, 예. 아버님 말고. 제가 한번 이제 굉장히 참 그게 저한테는 필요한 이야기여서 가슴에 너무 와닿아서 계속 영화 만들 때마다 그 생각을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태풍이라는 영화를 할 때 만났던 그 일본 아뮤즈 엔터테인먼트의 오사토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이 이제 제가 태풍 끝나고 나서 이제 좀 성적 기대에 못 미치고 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빚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서 네. 예, 힘들어 할 때 일본으로 한번 부르시더니 밥을 사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피카소의 작품은 수천 점이 있다. 근데 제대로 마스터피스로
경매가 되는 거는 200점 정도에 불과하다. 크리에이터는 부지런함 속에서 마스터피스가 나오는 거지. 뭔가 마스터피스를 만들기 위한 작업은 하서는 안 된다. 예, 그 말씀이 저는 너무너무 와닿았고, 때로는 좀 이렇게 좋지 않은 행성 때문에 힘들어하는 후배 감독들한테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네. 예. 아주 좋은 말이네요. 예.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한마디씩은 다 명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삶의 철학들이 다 있으신 것 같고. 부지런하게 삽시다. 네. 네. 중요하죠. 부지런하게 사실 그 결심을 계속 그때부터 하신 거겠네요. 근데 부지런, 저는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부지런 안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천재도 아니고, 비슷한 그 레벨의 경쟁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부지런을 떨어야 간신히 어떻게 버티죠. 안 그러면 그냥 낙오되고 말 텐데. 연결돼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예, 예. 그러니까 태풍 때문에 빚을 많이 지시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드셨고, 나름대로 바닥도 치신 느낌이셨을 네. 것 같고요. 그게 제자가 같이 하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원래 그 DNA는 감독이시니까 네. 난 이제 제작 프로듀싱은 안 할 거야. 난 네. 연출만 계속 할 거야. 이렇게 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기회를 다시 그 잡으면 제작 또는 어떻게 보면 영화 쪽 비즈니스 뭐 이런 쪽까지 분야를 넓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제가 이제 숫자가 굉장히 약하다는 걸 제가 알아요. 예, 그래서 누가 투자한다 뭐 돈 준다 그러면 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누가 재미있는 이야기 준다 그러면 쫓아가요. 그럼 이제 제작자 마인드는 틀린 거죠 제가.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이제 그런 일을 굉장히 제 대신 제가 못하는 영역을 잘해줄 수 있는 좋은 친구들하고 같이 힘을 좀 합쳤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현장에서 영화 찍을 때가 제일 행복하니까 네, 그리고 완성도에 대한 책임만 지는 게 제 일이니까 나머지 영역은 이제 좀 많이 놓고 네. 예, 그렇게 살아가려고요. 저도 곽 감독께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연출에도 이제 더 많은 기회가 생기실 거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에 제리 브로카이머 같은 사람이 언젠가 나오면 그 예. 사람하고 계속 연출하시면 되지 않나. 네. 있어야지 근데 제리 브로카이머가 원래 제가 꿈이었죠. 본인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가능성이 희박한데 왜요? 근데 아직 아무도 몰라요. 네, 나중에 절대 안 되는 얘기죠. 네. 부지런히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얘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마지막 질문 뭐 드리면 본인은 백조가 되셨습니까? 미혼 오리 새끼에서 백조가 아직, 잠깐 됐다가 좀 지금은 이렇게 깃털이 좀 부족합니다. 네. 예, 그래서 다시 깃털을 좀 채우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또 오늘 곽 감독님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아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더 부지런하게 생산성을 추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그 정말 힘든 말걸음 해주셨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10편을 만드셨으니까, 15편 만드실 때 다시 한번 대대적인 인터뷰를 한번. 아니, 무슨 얘기야? 11번째 작품을 때야 돼? 왜 내 작품을 왜 지금? 내가 지금 20번째 작품이라고 얘기하려다가 너무 먼 얘기 같아서 그것도 줄였는데. 하여튼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도 아직 청춘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미혼 오리 새끼를 보고 제가 청춘을 지낸 지가 한참 됐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혜를 얻지 못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작품이 참 재미있는 얘기고 뭐 기억하고 싶지 않은 병영의 얘기였습니다만 저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관객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영화와 뭐 꼭 닮은 구수하게 아주 진정성 있는 얘기를 잘 제가 들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뭐 스토리가 있는데 텔링이 안 된다 그랬고요. 또 스토리는 없는데 텔링만 한다 그랬는데 우리 곽경택 감독은 정말 스토리텔링이 다르신 분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크랭크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많이 뵙지 않아요? 사석에서 많이 보는 사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나 배우 할 때 정말 재밌는 거 같아요.
근데 제대로 이렇게 술 한 잔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곽경택 감독도 매우 바쁘게 사는 분이니까.